안녕하세요. 아,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빙 역할의 강정우입니다. 아, 오늘 무대 재밌게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난쟁이들의 마지막 공연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작년 11월 26일부터 시작된 무대 난쟁이들이 오늘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관객분들의 사랑 덕에 3개월 기간 동안 무사히 공연이 진행됐는데요. 그리고 난쟁이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요. 난쟁이들이 다시 한번 무대에 오를 수 있게 아낌없이 지지를 해주신 PMC 프로덕션의 송승환, 이광호 회장님께 감사한 인사 드리겠습니다. 짧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 작품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신 아까 왕자 이 같았던 김동현 연출님, 그리고 저희 음악과 안무가 무대 위에서 더 빛날 수 있도록 생기를 넣어주신 최한울 음악 감독님, 송희진 안무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 그리고 좋은 작품 써주신 이지현 작가님, 황민아 작곡가님께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못한 점이 좀 죄송스럽지만 무대 위에서 다 같이 땀 흘려주시고 고생해주시는 우리 스태프들 덕분에 PMC 프로덕션 기획팀, 홍보 마케팅에 힘써주시는 주식회사 라안 분들께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소감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말 끝나게 돼서 저는 두 번째 시즌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살다 이렇게 리프트를 타서 이렇게 멋진 척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께서 그런 호응을 해주시는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 너무 정말 감사함의 연속으로 행복하게 공연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좀 얼떨떨한 시간이지만 내일 되면 좀 기분이 이상해질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저 어제 마지막 무대를 선사했던 신주엽 배우랑 최우준 배우가 무대에 함께 모시고 싶은데 혹시 오셨나요? 네! 유현만 안녕하세요! 유현만 안녕하세요! 다 같이 종환이 형은 먼저 갔으니까 종환이 형 지금 애들 못 보겠네요. 자, 그럼 일단 먼저 저희 신주엽 배우 이번에 난쟁이들로 뮤지컬 데뷔했는데 네. 마지막 무대 오는 소감 어제 하셨죠? 네, 맞습니다. 어제 소감을 뭐 하셨나요? 네, 간단하게 그래도 간단하게 또 여기 있으니까 일단 어제와 동일하게 첫 스타트는 자 함께 같이 무대에서 오르면서 연기를 함께 해주셨던 이제 형 누나들께 제일 감사하고요. 그리고 첫 공연인데도 이렇게 정말 따뜻하고 소중한 공연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안 보이는 데서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작품 만나면서 좋은 배우로 성장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촬영 돼야 되는 거예요? 굳이 가방을 가지고 그걸 소품만 하지 그래 제가 사첩장 줄 알았다 저 그럼 초연부터 함께 해주신 난쟁이들한테 함께 해주신 최우중 배우님 마지막 소감을 좀 예 뭐 어제 저 소감을 얘기했는데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저 예, 초연부터 해서 세 번째 무대였고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세 번째 공연까지 오는데 이렇게 초연 멤버들이 많은 비중이 포함된 공연이 되게 드물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되게 참으로 더욱더 특별했던 공연이었던 것 같고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겨울 엄청 한파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저희 관객을 꽉꽉 그러니까 객석을 꽉꽉 채워준 저희 관객 한 쉬었다고 감이 떨어졌다 네,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 앞으로 올라갈 네, 더욱더 발전해서 올라갈 난쟁이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유아 형님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어제 다 얘기를 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공연될 난쟁이들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도 항상 행복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유현정님. 네, 저도 어제 인사드리긴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의상 입고 있는 또 동료 배우들 보고 싶어서 빨리 왔는데 제가 지금 밖에서 촬영을 하다 지금 바로 온 거라서 원래 이렇게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 청소하게 입고 왔는데 지금 촬영하고 바로 왔는데 어제 이제 공연 끝나고 나가서 이제 관객분들 만날 때 이제 관객분들도 이제 저한테 좋은 말씀 해주시면서 이렇게 울고 저도 좀 어제 밖에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어떤 팬분이 왜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냐고 기분이 이상하다고 저도 어제 아 나 이대로 은퇴하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그 현장 가서 촬영해보니까 무대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무대에 영원히 남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난쟁이들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막공 끝낸 우리 모든 배우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정은주 형님, 영주. 네. 저도 세 번째 막공이에요. 그때마다 마지막인 것처럼 막공을 했지만 매일같이 울고 또 그렇지만 또 언제 난쟁이들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많이 사랑받았었구나라는 거를 이전에 두 번째 끝내고 알았어요. 뒤늦게 알았어요. 딴 작품을 하고 있을 때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만큼 이렇게 되게 기억받고 사랑받았을 적이 없었구나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 또 이렇게 막으로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백설공주 역할을 해주신 신정 배우님. 아 이걸로 할까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신의정입니다. 이렇게 또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냥 오늘 하면서 그냥 막 괜히 이런저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냥 뭐 너무 가까운 또 친구들과 또 언니들 이렇게 같이 하면서 참 너무너무 좋게 끝까지 할 수 있었어서 참 좋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늘 이렇게 무대 위에서 너무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하는 우리들도 늘 그것 때문에 행복해 보인다고 너무들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재밌게 행복하게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참 행복하게 막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감상적으로 보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늘 끝까지 이렇게 3년째인가요? 어쨌든 이렇게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난쟁이들을 하면서 하루도 공연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계속 왕자랑 신데렐라랑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신 원캐 분들이 있습니다. 올 출근하신 우창 전민준 박정민 배우님, 우창 배우님부터. 우선은 다시 한번 진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도 이제 초연부터 이제 작년 TOM이랑 올해 또 이제 3연 하면서 이렇게 탁 그림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 약간 그냥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이 난쟁이들 때문에 진짜 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사랑 받은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냥 같이 앞에서 좀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 하루도 빼먹지 않고 와서 이렇게 같이 해준 우리 정민이 형이랑 민준이 형한테 제가 다시 한번 또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항상 늘 지치지 않게 서로 항상 응원했었거든요. 아프지 말자. 뭐 많은 몸도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는데 같이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재밌게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부족하고 좀 실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엽게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진짜 이번에 또 하면서 진짜 형 누나들이 또 이제 은혜도 주혁이도 진짜 많이 도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더 힘입어서 진짜 더 재밌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배우들 모든 스태프들 진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난쟁이들 뭐 모르겠어. 진짜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네 돌아오게 되면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또 저희가 아니더라도 만약이라도 네 계속 난쟁이들이 정말 계속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난쟁이들 하면서 진짜 내가 이 정도로 해도 되나 할 정도로 막 이상한 걸 해도 옆에서 이렇게 붙돋아주고 붙돋아주고 이게 항상 응원해준 우리 같이 하는 동료 배우들 덕분에 진짜 난쟁이들은 우리 배우들의 이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되게 좋아지는 공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두 번째 했지만 처음부터 해봤던 이 팀들과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되게 새롭고 또 재밌고 즐거운 공연 만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호흡이 이제 관객들에게도 전해지고 그 전해진 호흡이 다시 우리한테 또 웃음과 박수와 응원으로 돌아왔을 때 진짜 되게 막 소름 돋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난쟁이들 하면서 특히 뭐 싱얼롱데이도 이번에 처음 했었는데 이거 콘서트 하는 것처럼 제가 가수가 된 마냥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해 주시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공연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또 난쟁이들을 하게 된다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되게 많이 호응해 주시고 박수 치워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배우들은 더 즐겁게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감사드렸고 앞으로도 우리 많은 배우들 또 앞에 더 다른 작품도 많이 하겠지만 더 사랑해 주시고 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막공을 하게 됐네요. 어제부터 좀 되게 좀 아쉬웠던 게 난쟁이는 3년째인데 초연 때부터 만들었던 그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저한테도 진짜 난쟁이는 정말 너무 뜻깊은 작품이거든요. 저희 연습할 때도 항상 그런 말 했었어요. 시간 내서 만나도 힘든 이 좋은 친구들을 우리는 매일 볼 수 있는 걸 감사함에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작품 만들 때도 저희 막 서로 막 경쟁하는 것도 없고 서로를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을 다 낮춰가면서 다 서로를 다 위해주고 그 신을 다 만들었었거든요. 그걸 또 잘 조합해서 또 우리 소연연 주님이 잘 기다려주시고 만들어주셨고 그런 시간들이 막 어떻게 막 생각나더라고요. 일찍 막공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난쟁이를 하면서 되게 많은 걸 좀 많은 걸 얻었고 되게 좀 행복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들에게 너무 그냥 감사하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저희 진짜 의리로 이번에 뭉친 거거든요. 정말로 돈 하나 안 흘리고 진짜 의리로 다 모였거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의리 있게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지만 이번 3연의 해피엔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3월 13일부터
뮤지컬 젊음 행진 유찬이랑 저랑 해요. 보러 왔어요. 업그레이드. 김석현 배우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저기 신주엽 배우랑 같이 이 난쟁이들의 딱 둘만 이렇게 투입이 됐었는데 사실 되게 오디션 보면서도 사실 선글라스를 끼고 오디션을 봤어요. 이게 눈병이 아주 심하게 걸렸었어가지고 그런데도 이렇게 또 뽑아주셔서 난쟁이 됐는데 사실 부담으로 시작하긴 했었어요. 부담으로 시작하긴 했었는데 정말 옆에서 우리 동료들이 정말 많이 도와줘서 제가 애드립이 좀 약하다고 얘기했던 건 너무 감사했던 것 같고 너무 너무 잘했고 정말 저희들 처음 연습할 때 두 명만 새로 들어와가지고 아 좀 그랬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너무 둘 다 잘해서 저희가 오히려 더 놀랬었거든요. 네, 그랬던 저희 마음은 충분히 알 거라고 믿고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2주 전에 조금 이른 마지막 공연 해주셨던 원정환 배우님 저기 뒤에 안 계? 네 속지 않으시는데 원캐를 다른 공연 하고 계셔서 네 좀 이따 오시기로 했고 아 그리고 조영근 배우님은 아까 낮봄 끝나고 인사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 모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오늘 이렇게 뮤지컬 난쟁이들과는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지만 저희 배우들이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에도 항상 극장 채워주시고 끝까지 많은 사랑 보내주시는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조금 저희가 조금 길더라도 인사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